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부산과 NC의 팀간 7번째 대결, 전준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수빈, 허경민이 탭스에 터진 중심에 라모스, 양의지, 김재환이 돌아왔고요. 하이타순의 양성, 올 시즌 12경기 나와서 무려 8경기 퀄리 스타트를 끊었고요. 79와 3분의 1이닝 동안 우승 4패, 3.20의 평균 자책. 강민호, 권희동이 탭스에 터진 박건우, 데이비슨, 손아섭이 중심이고요. 김희집, 서울 시즌의 선발로 11경기 나와서 53이닝 동안 2승 1패, 4.42의 평균 자책. 맞춰봤어요. 유격수 키를 살짝 넘깁니다. 탈 컨트롤이 좋은 손아섭. 팀의 첫 안타를 손아섭 선수가 만들어줍니다. 야, 손아섭 선수 정말 기술적인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체인지업인데요. 힘들이지 않고 정말 기술적으로 만든 안타입니다. 일단 맞췄고요. 먹힌 타구가 좌측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손아섭은 벌써 3루까지 집중. 3루 서서 들어갑니다. 연속 안타를 통해서 찬스를 잡는 나이스 다이너스. 김희심의 안타까지 만들어지면서 원아웃의 주자는 3루와 1루로 바뀝니다. 원앤투입니다. 바깥으로 가고 변화구였고요. 자, 빠져나갔습니다. 한번판 3루 주자 손아섭이 홈을 밟으면서 나이스 다이너스가 오늘은 먼저 웃고 시작합니다. 서우철의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나이스 다이너스가 1대0 앞서갑니다. 자, 오늘 NC 타자들이 손아섭, 김희집, 서호철 모두 다 곽빈 선수의 변화구에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브레이킹 볼을 높게 솟았습니다. 파울 지역 1루수가 잡아냈습니다. 양석환 중요한 아웃 카운트 투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자, 볼 빠졌어요. 주자들이 한 루씩 실루합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3루와 1루로 바뀌었어요. 보다 이 바운드가 튀어오르지를 않았네요. 그렇죠. 포심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가 좀 튀는데요. 회전력이 많은 브레이킹볼은 바운드가 깔아앉습니다. 한 루씩 실루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 조금 틀린 게. 예. 그렇죠. 아, 예, 떴습니다. 3루수 허경민 위치를 잡아서 처리하는군요. 결국에는 변화구 승부가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루에 위기를 넘기는 곽빈 1대0. 이어구 높게 솟았어요. 3루수 허경민 파우지역 어려워요. 오! 몸을 날렸어요.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거 난 다음에 이제 글러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잡았는데 여기에 글러브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아하. 네. 마지막에 그걸 봤군요. 삼루심은. 삼루심 정말 저거 기가 막힙니다. 살짝 예, 빠진 부분까지 관찰했습니다. 눈 깨지 않았습니다. 좌측에 떴습니다. 워닝 트랙 펜스 앞에서 펜스 앞에서 점프를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박건우 선수의 솔로 홈런. 박건우 선수가 솔로 홈런을 기록합니다. 시즌 자신의 홈런. 결국에는 펜스를 넘기면서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NC 다이노스 2대0을 만듭니다. 이야, 이게 넘어갔어요. 저는 지금 평범한 레프트 플라이볼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데이비슨의 타구는 우중간 쪽 우중간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가격을 했고요. 데이비슨은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이번 시리즈 첫 안타를 기록하는 데이비슨. 다시 한번 3회에도 위기를 맞고 있는 곽빈. 유격수 땅볼로 갑니다. 유격수 잡았고요. 김재호 가볍게 처리.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데이비슨은 3루까지. 2루수 잡아냈습니다. 전민재가 물러나면서 세 번째 아웃카드를 챙겼고요. 잘 도는 3루. 하지만 박건우의 기술적인 타격으로 홈런을 만들었고 이 홈런이 추가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3회까지는 투구수가 쉬운 한 개에 볼넷 한 하나 그리고 삼진 7개를 잡아내고 있는데요. 강한 타구 3루수! 김희집 선수가 잡아냅니다. 김희 선수가 정타를 만들었는데 아 어떻게 그렇죠.
스토리는 좋았습니다. 자,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키를 넘깁니까? 중견수 잡지 못했어요. 양리 선수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권희동이 점프까지 해봤습니다만 잡을 수 없었고요. 양의지가 팀의 첫 안타를 2루타로 만들어줍니다. 안 풀리지만 글러브가 미치지 못했죠. 좀 위험했네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빠른 볼 변화구였군요. 변화구로서 삼진. 이 삼진으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만들어. 현재까지 두산에게 단 1안타 그리고 볼넷 하나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진은 무려 8개. 삼루간 유격 잡지 못합니다. 좌측에 안타. 선도 타자가 출루하면서 기회를 잡아 투잡았고요. 어디로 2루로 갑니다. 다시 1루에서 세이브. 오른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추진력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자, 김지훈 선수가 던지고자 하는 1루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송구를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루자 뛵니다. 갑니다. 자, 1루 송구. 2루에서 볼 뒤로 빠졌어요. 도루 성공. 저 이제 선수가 도루에 성공을 했습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자, 3루 갑니다. 3루. 3루에서 아웃이에요. 과감하게 3루까지 도전했었던 전민재. 3루에서는 도루 실패. 났습니다. 참아냈어요. 김재호. 오구째 맞춰봤어요. 1루간. 자, 깊어 타고 옵니다. 1루수를 피웠어요. 1루수를 피웠어요. 박민우가 잡았습니다만 던질 수가 없습니다. 투수의 스타트가 늦었고 데이비스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1루는 비어있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빠져나감으로서 1루에 지금 김시원 선수가 참아냈어요. 돌지 않았다는 판정. 2루자 전민재 선수를 3루에 아웃을 시켰을 때가 투아웃이었거든요. 낮은 코스 볼이에요. 비어 두산 베어스가 5회 초에 한 점을 만듭니다. 1루쪽 1루수 잡았습니다. 페어예요. 하지만 데이비스의 기어막힌 호수비. 26이닝 동안 1승 1패 5홀드 2.77의 평균 자책점. 초를 때렸습니다. 딱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지면서 원번으로 펜스를 때렸고요. 이번도 2루. 자, 2루에 볼 투입. 2루에 슬라이드로 들어갑니다. 양의지 선도 타자 양의지의 2루타. 오늘 멀티 히트 2루타만 2개. 동점 주자가 1루에 나가는 두산 베어스. 자, 원바운드 브루킹되지 못했고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양의지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용훈 코디네이터에게 포크볼을 배운 구족인데 아쉽게도 와일드피치. 자, 딱하는 소리 좋았습니다만 중견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견수가 잡았어요. 3루자 양의지는 10개 홈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희생플라이로 경기는 원점. 2대2 동점. 김재원의 희생플라이가 만들어지면서 6회 초에 2대2가 됩니다. 자, 멋진 캐치입니다. 권희동. 맞아요. 왼팔을 쭉 뻗으면서. 19와 3분의 1이닝 동안 2승 1패 6홀드 1세이브 4.19의 평균 자책점. 스프링 캠프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조기 복귀했었던 김영규인데요. 애매합니다. 김영규가 잡았고요. 돌면서 1루에서 놓쳤어요. 1루에서 세이프. 마지막에. 네,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네요. 맞아요. 지금 뭐 오래 걸릴 부분이 아니죠. 예. 드리비트 라인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이승엽 감독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러니 베이스를 밟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보고. 그렇죠. 예. 여기서 왼발이 들어오거든요. 예. 왼발 또 오른발까지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예. 이승엽 감독님 퇴장도 시작했습니다. 좌중간주 쉬어나갑니다. 좌중간주 완전히 꿰뚫었어요. 떼굴떼굴 울면서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정수민 선수 가나요? 1루에서 멈춰섭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소리는 좋았습니다만 2루수 낙하차입니다. 1루의 성구. 그 사이에 2루에 했던 정수민은 3루까지 한 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높습니다. 어제 최준호 선발 투수를
5회까지 전직한 이후에 6회부터 최지강, 김태견, 이병헌, 김강민 걸려줘서 3루! 3루에서 아웃이요! 자, 이 상황인데 거기서 어허 맞아요 지금은 예. 지금은 전혀 예. 초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중수민 선수가 뭔가 착각을 했어요. 보내드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 불펜 투수는 김태견. 어제 투수 26개를 기록했었던 김태견 26경이 나와서 27과 3분의 1이닝 동안 2승 4홀드 1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상대 높게 떴습니다. 1루수 우익수, 우익수가 처리합니다. 후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예. 빠른 볼,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타이밍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120km대의 브레이킹 볼이 들어오면 전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몸쪽. 정말 좋은 볼이네요. 구사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 빠른 볼인데요. 떴습니다. 1루수. 처리가 되는군요. 양석환이 잡아내면서 투아웃. 약간 먹기 타구인데요. 하지만 2루수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등판이 됐는데요. 오늘 추에 올라와서 3점 타로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하고 내려갑니다. 28과 3분의 2 이닝 동안 2승 10홀드 2.2의 평균 자책. 볼카운트 원앤투. 19째 먹힌 타구입니다. 떴어요. 하지만 미끄러졌습니다. 자, 이게 행운의 한타가 됩니다. 행운의 한타가 됐어요. 예. 미끄러졌어요.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죠. 맞아요. 자, 볼까요? 첫 벌 스타트를 뒤로 뒤쪽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다시 앞으로 들어오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1루에는 대주자 김희집에서 김성욱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올 시즌 처음으로 연장 승부 승리를 거뒀었던 두산인데 갔어요? 자, 3루 쪽 그린 타구입니다. 3루 잡았고 1루! 1루에서 세이비언스! 자, 허경민 선수는 잡고 1루에 송구.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원바운드 송구가 됐고 타자죠. 올세이브. 지금 최선을 다한 플레이입니다. 서호철 선수 타구 완전히 늦었거든요. 예. 그 타구를 앞쪽으로 넘어지면서까지 끝내기 주자가 2루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생삼진 빠른 볼로 김영준을 처리합니다.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삼진으로 처리했어요. 빠른 볼. 김영준 선수를 잡아냈죠. 팬들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스윙이었습니다. 3구 스윙 맞추지를 못하네요. 김영준도 그랬고 정말 예 무브먼트가 상당하네요. 원 앤 투입니다. 스윙 떨어지는 볼로 삼진 처리. 최지강 선수가 빈마니 타구로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위기 탈출하는 최지강. 연장 10회 초를 막아야 됩니다. 김지열 선수를 올렸습니다. 31경기 나왔고 32이닝 동안 1승 1패 7홀드 1.69의 평균 자책. 맞아요. 원 앤 투. 잘 맞췄습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떼굴 떼굴. 펜스까지 올라갔어요. 아직도 우익수로 달려갑니다. 조수행은 3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볼 투입. 3루 들어가는 조수행. 무사주자 3루. 연장 10회초에 오늘도 산비어스는 찬스를 잡습니다. 아, 조수행 선수가 두산에 정말 기가 막힌 찬스를 10회초 연장에 또 만들었네. 스윙! 유인구의 방망이가 힘없이 돌아가면서 첫 번째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허경민이에요. 잘 맞췄습니다. 좌측 갑니다. 좌측 원마드로 펜스를 때렸습니다. 편안하게 3루자가 홈으로 타자전은 2루에 갑니다. 허경민의 1타점 1루타. 오늘도 연장 10회 초에 두산 베어스가 앞서갑니다. 3대2
자, 어저께 경기에서도 10회에 10회 초 공격에서 두산이 3득점을 했었잖아요. 역시 베테랑 선수 허경민 선수가 김재일 선수의 포크볼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텁스의 상황에서 홍건희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올 시즌 23경기 나와서 23이닝 동안 1승 9세이브 1.96의 평균 자책점. 구구 맞췄어요. 2루수 낚시 못합니다. 뒤로 빠졌어요. 선도 타자 박민우가 출루가 됩니다. 몸치기로 쳐왔는데 볼넷이에요. 안타 이후에 이제 스트레이트 볼넷이 만들어지면서 역전주자가 나가고 있는 NC 다이노스. 자, 주자가 뜁니다. 볼 오셔서 빠졌습니다. 볼 빠졌어요. 자, 그런데 역시 박민우 선수, 박민우 선수가 3루에서 슬라이딩하면서 한번 굴렀거든요. 굴렀어요. 큰일 날 뻔했어. 괜찮을까요? 다행히 괜찮다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주자는 이제 대주자 한석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박건우는 고의사학으로 1루에 출루가 됐고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스윙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외야수가 상당히 앞에 있거든요. 예. 볼 빠졌어요. 볼 빠졌어요. 삼루전의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낸 시다이로스. 중요할 때 볼이 빠지면서 투자는 한 점을 내줬고요. NC 다이노스는 3대3을 만듭니다. 슬라이드를 낮게 구사했는데 글쎄요. 양희진 선수 변화구 유인구 조심해야 됩니다. 최종훈 선수는. 그냥 지켜봤는데요. 3점. 다시 말루가 됩니다. 바뀌네요. 연장 10회 말을 책임졌었던 이영어 선수가 결국에는 오늘도 연장 10회 말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 들어왔다는 판정. 3진. 이렇게 해서 NC 다이노스는 오늘도 끝내 쓰는 기회에서 끝내지 못하고 9이닝당 볼넷 개수는 2.9개, 삼진 개수는 9.4개 준수했고요. 불펜 수모가 많습니다. 낮은 볼, 결국에는 선도 타자 김재환을 출루시키고 마는 송명기. 결국에는 대주자가 들어가는군요. 전반적으로 김지원 선수는 한복판에 떠가는 타고입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유격수, 유격수 잡았고요. 잡았다. 놓쳤어요. 중요할 때 실책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크네요. 김주원 유격수. 더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실책이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여기에서 대타 강승호를 기용합니다. 잘 맞췄습니다. 좌측에 깨끗한 안타입니다. 2루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홈은 홈에. 홈에 들어옵니다. 1루에서 아웃이에요. 하지만 대타 강승호의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두산베어스가 다시 앞서갑니다. 4대3. 풀카운트까지 왔고요. 볼 한 개의 승부. 6구 스윙 빠른 볼. 삼진 150km. 스윙 삼진. 3타 연속 삼진 처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맞췄어요. 직선타 경기끝. 연장 접전 끝에 결국에는 두산베어스가 오늘도 승리. 2연승을 만들어냅니다.